안녕하세요. 랜미인 정화입니다. 오늘은 드라마 속 차량 한 달 유지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알아볼 드라마는 너무나도 핫했던 더 글로리인데요. 본영상에는 약간의 스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먼저 이번 생에선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박연진의 차량은 벤츠 AMG S63 포매틱인데요. 이 차량은 겉으론 S클래스지만 속은 완전 다른 스포츠 세단으로 기상캐스터면서 엄마이면서 악마 같은 내면을 가진 박연진과 찰떡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차량 가액은 2억 4천만 원대로 벤츠에서도 하이엔드 차량에 속하며 취득세만 무려 1,600만 원 가량 나오는 어마어마한 차량입니다. 이 금액을 무려 60개월로 프랄부를 돌려도 달에 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오는데요. 돈이 조금 있다고 탈 수 있는 차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죠? 알아들었으면 끄덕여. 다음은 예솔이 아빠 전재준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벤틀리는 옛부터 영앤니치들을 위한 차량만을 만들었는데요. 벤테이가는 영앤니치들의 레저 활동을 위해 탄생된 말 그대로 금수저들의 차량입니다. 차량 가액은 아주르 기준 3억 500만 원이며 취득세만 무려 2천만 원이 발생합니다. 마찬가지로 60개월로 프랄부를 쓰게 된다면 한 달에 650만 원이라는 한 달 유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. 여기에 보험비까지 추가한다면 어마어마하겠죠? 전재준 씨, 제가 할인 많이 해줄 테니까 벤츠로 바꿔 탈 맘 있나요? 까딱 잘못했습니다. 나가다 예약할 뿐. 전재준 하면 또 카니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전재준도 반해버린 카니발 풀옵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풀옵션 기준 4,605만 원으로 60개월 프랄부 시 88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어지네요. 다음은 영원한 내 마음 속에 1번 송혜교님이 연기한 문동은의 차량을 알아보겠습니다. 현대자동차 투싼으로 평범한 국민 SUV입니다. 하지만 드라마상에서는 구형 투싼 IX를 타고 나왔기 때문에 저와는 신형 투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나 지금 되게 신나. 완벽한 설계자답게 문동은이라면 연비도 따졌을 것 같기에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. 풀옵션 기준 4,271만 원의 차량 가액이 나오며 60개월 프랄부 시 77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나이스한 개새끼 하도영의 G80을 알아보겠습니다. 하도영은 왜 G80를 탔을까요? 직접 물어보겠습니다. 하도영 씨, 왜 G80을 선택하셨죠? 깔끔하잖아. 재미로도 미학적으로도. 아,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과하지 않은 미학을 선호하는 젊은 오너에게 딱 어울리는 차 G80의 한 달 유지비를 알아보겠습니다. 2.5 터보 풀옵션 기준 8천만 원의 차량 가액이 나오며 60개월 프랄부 시 150만 원의 한 달 유지 비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문동은의 팅커벨 주여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병원장 아들로 마스터E급 칼질 실력을 갖고 있는 주여정은 꽤나 검소하여 제네시스 G90를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왠지 G90는 깡통을 탔을 것 같아서 깡통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차량가 9,550만 원이며 60개월 프랄부 시 180만 원 정도의 한 달 불입금이 발생을 합니다. 이상으로 드라마 속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